영월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손꼽히는 곳이지만 레저나 관광시설이 부족해 오래 머무는 관광객은 많지 않았는데요. 민선 7기 때부터 추진돼온 복내산 광역관광벨트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강원 남부권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할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보도에 윤수진 기자입니다. 낮에는 동강, 밤에는 은하수 굽이치는 영월군이 해발 800m 복내산 절경을 발판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을 준비합니다. 관광과 숙박, 체험시설을 연계하는 복내산 일대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민선 7기 때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폐광기금과 군비 등 투입되는 사업비만 660억 원입니다. 별마로 천문대와 연계해 조성 중인 별모양 전망돔은 스카이워크와 카페 등 감각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정상까지 이어질 2km 길이 모노레일과 드론 나이트쇼가 펼쳐질 별밤 정원까지 모양 그대로 영월의 별을 꿈꿉니다. 별마루 천문대는 축이 저녁 시간대입니다. 밤 시간대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 시간대가 조금 취약한 편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메꿔지게 된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개발이 끝나면 동서강과 청령포, 장릉 등 영월 시내 관광지와 연계한 광역 관광벨트가 탄생하는데 해마다 관광객 22만 명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우수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 선순환, 더 나아가서 더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함이고요. 이 복내산 관광 재발을 통해서 영월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영월군은 또 액티비티 시설인 마운틴 코스터와 짚라인 등 각종 체험시설과 산림욕장, 숲속 펜션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을 오는 202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연 뉴스 윤수진입니다.